안녕하십니까. 하팀장 부동산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팀장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여기가 중구 태평로입니다. 태평로에 보면 여기 힐스테이트 대구역 신축 공사 현장이라고 보이시는데, 여기는 약 953세대 정도 아파트가 무상복합이 지어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이 태평로에서 이 힐스테이트 대구역 힐스테이트가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시세가 프리미엄도 아주 고가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태평로 라인에서는 가장 좋은 입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 태평로 힐스테이트 주상복합 다 지어지고 나면 엄청 많은 상권이 들어올 텐데, 그 상권을 누릴 수 있는 아주 수혜 건물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길 건너편에는 롯데백화점, 롯데백화점에는 지하철 1호선과 대구역이 있는 건물이고요. 길 건너편에도 그렇고 주변으로 지금 엄청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 태평로에서 바로 보이는 건물입니다. 이 주유소 뒤편에,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주유소 뒤편에 있는 건물이고요. 저 건물, 현재 건물에 나오는 수익도 굉장히 고수익의 건물이고요. 그리고 임대는 걱정할 게 없습니다. 주변으로는 대구 제일 중심인 동성로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 동성로 임대 수요를 수용해내는 그런 위치의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건물도 5층 건물이고 가구수도 꽤나 많이 들어가 있고요. 현 건물이 있는 거는 중심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건축 행위도 다른 건물보다는 훨씬 많이 할 수 있어서 가구수가 많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 도로변 한 블록 뒤에가 아니고요. 도로변 한 건물 바로 뒤편입니다. 바로 좌측에 있는 이 건물 보러 왔습니다. 자, 1층은 주차장이고요. 2층, 3층, 4층, 5층, 5층 건물로 딱 건물에 보실 수가 있는데, 1층 주차장은 이쪽으로 2대, 3대, 4대, 5대, 6대, 7대까지 주차 라인은 그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층부터 굉장히 높게 드러나서 건물이 거의 뭐 6층 건물이라고 해도 될 만큼 아주 큰 건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마침 어제 나간 세입자가 이 투룸인데 세입자가 있어서 그 공실도 한번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실도 한번 보여드리고 건물 내용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1층에 들어오면 정면에 이 투룸이 한 가구 있고요. 투룸은 월세 한 53만원 그렇게 받고 있고요. 그리고 딱 들어와서 이제 엘리베이터실인데, 엘리베이터실 옆에 이런 대리석으로 마감을 해둔 게 참 고급스럽습니다. 현재 공실 있는 구조는 3층에 투룸 구조, 제가 한번 올라가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3층에 내렸고요. 본 건물은 이제 3층이 딱 중간층이기 때문에 2층 그리고 4층은 가구 배열이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301호는 여기가 미니 투룸. 미니 투룸은 거실이 조금 작고 방이 하나 있는 구조이고요. 그리고 302호 그리고 303호는 원룸 구조. 그리고 305호도 미니 투룸, 그리고 306호도 여기는 미니 쓰리룸이라고, 여기는 거실이 조금 작고 방이 두 칸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302호 제가 한번 들어가 보면, 자, 이렇게 거실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방이 있는 그런 구조인데, 제가 신을 좀 벗고 꼼꼼하게 보여드릴게요. 어제 이사를 나갔다고 하셔서 꼼꼼하게 청소도 다 해놓으신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냉장고도 그렇고 세탁기도 그렇고 전부 다 LG 제품으로 사용을 해두셨고요. 방에는 여기 벽걸이 TV도 하나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데, 전부 다 가전은 옵션은 LG 제품으로 다 옵션을 시공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장실도 깨끗하게 청소가 잘 되어 있고, 환기창도 하나 이렇게 해두시고 이제 만들어 두셨네요. 본 건물 같은 경우에는 준공연도가 2016년도 지어진 건물인데 아주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 기존에 월세가 보증금 2000에 45만원 그렇게 세를 받고 있었고요. 나머지 원룸 같은 경우에도 뭐 36만원, 7만원 그렇게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토룸 같은 경우, 월세 같은 경우에는 55만원 선으로 그렇게 임대료를 다 받고 있는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위층에
주인 세대가 있는 구조인데, 주인 세대는 지금 거주 중이시기 때문에 제가 촬영은 못해드릴 것 같고요. 주인 세대 같은 경우에도 방색한 구조에 구조가 참 잘 빠져있으니까 뭐 거주하실 분들도 충분히 거주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의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은 제 옥상으로 뭐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제일 2층, 5층입니다. 5층. 2층, 3층, 4층은 배열이 똑같고요. 제일 2층, 여기 5층에는 주인 세대가 여기 있고, 그리고 좌측에 투룸이, 미니 투룸이 이렇게 두 가구 있습니다. 5층에도 총 3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 건물의 총 가구수는 총 19가구 들어가 있습니다. 가구수도 엄청 많죠. 그래서 새가 나오는 것도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쪽에는 주인분이 이렇게 뭐 사무실용으로 쓰실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을 해 두셨더라고요. 자, 옥상을 제가 한번 나가 볼게요. 자, 옥상에 올라왔습니다. 지금 뭐 보면 아파트가 뭐 지어지고도 있고요, 지으려고 뭐 땅도 부시고 있고요, 곧 입주하는 아파트도 있고, 그리고 길 건너편에 보니까 대구 FC 시민운동장도 바로 보이네요. 자, 이 건물은 정말 대구 딱 중심에 있는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각선 건너편에는 대구역도 있고, 길 건너에는 저기 현대백화점도 보입니다. 그 옆에 동화쇼핑, 그리고 그쪽 편에는 옛날 한의극장이죠, 극장도 바로 보이는 그런 위치입니다. 현재 이 주인분이 직접 지어서 현재 한 6년 동안 이렇게 보유를 하고 계신 그런 건물입니다. 하지만 또 올 연말쯤에 또 상가를 또 하나 또 건축을 하셔야 된다고 자금이 좀 필요하신가 봐요. 그래서 그 정리하는 건물이라고 하니 요 건물 내용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원룸 3개, 그리고 미니투룸 12가구, 3룸 3개, 주인 세대 총 19가구에 대지 210제곱미터, 건물 595제곱미터, 구평수 한산시 63.5평, 건물 180평, 2016년 11월 준공이 났고요. 현재 매매가 21억입니다. 대출은 5억 9천, 임대보증금 5억 9천 700만원, 그래서 건물 인수가격 9억 1300만원입니다. 건물에 나오는 월수익은 665만원에 은행이자 182만원 제외하고도 483만원 넘는 아주 고수익의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건물은 지금은 주변에 상권이 없습니다. 전부 다 지나가는 상권들이고 한데, 이렇게 아파트가 다 지어지고 나고 입주를 다 하고 상가들도 입주를 다 하고 나면 주변에 또 이런 상권이 또 잘 형성이 될 그런 입지이고요. 그러면 또 이 건물이 또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 목적도 충분히 있고, 그리고 공실 걱정 없는 위치에 고수익이 나오는 건물이니까 월 임대업 하기에도 참 적절한 건물입니다. 그래서 임대업 하실 분들도 이 건물 눈여겨보시면 참 도움 되실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뭐 구독자분들한테 좋은 매물, 필요한 매물 보여드리려고 열심히 발품 팔고 있는 팀장이니까 좋게 봐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